자,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지섭이라고 합니다. 죄송해. 아우 이거 저장. 저장. 삭제하면 안 돼? 완전 삭제. 포맷으로 가자. 빠른 포맷으로. 이러면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이제 폭 감는 거죠. 따라라라. 그런 거는 이제 넣어줘야 지. 일단은 노래가 어떤 거였지? 데스노트의 데스노트. 한번 무한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네.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여 자란 나의 손으로.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야 해 불길한 노트. 그렇지만 결국 썩은 인간들은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 이상하다 온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거리에는 환한 미소 넘치네. 이 노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건 꿈이 아니야. 이젠 믿어야 해. 썩은 인간들을 없애는 거야. 이건 꿈이 아니야. 지옥 같은 세상 뒤엎을 수 있어. 심판의 시간 사로잡힌 영혼 비명을 질러도 물러서지는 않을 거야. 각오했어 나의 희생. 내 창의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끝까지 작은 아픔 뛰어넘어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제 나의 손에 맡겨진 이 정의의 심판 세상을 내 뜻대로 세워볼까. 각오했어 나의 희생. 난 정의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끝까지 정의로운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썩은 세상 두고 보진 않겠어. 오직 나만 할 수 있어.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되리라. 일단 뭐 어저께 비포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지.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레슨에서 제일 많이 이해한 것 같긴 해. 네. 공부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어떤 걸 좀 배웠어? 여전히 그래도 많이 쓰이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예전에 지르고 싶었던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이 소리 자체가 여기에, 솔직히 지금 입이 있다는 건 생각 못하고 여기에 힘이 계속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진동이 계속 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했더니 연기에 제 호흡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뮤지컬 배우한테는 그게 정말 큰 그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뭐 다운로드지 뭐. 네, 넣을 수가 없는. 그냥 목으로밖에 안 되니까 이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근데 지금은 줄일 수도 있네? 키울 수도 있네? 작았다가 클 수도 있네? 라는 이런 변화를 할 수가 있어서 진짜 독특한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근데 너무 편해요. 너무 자유롭고 노래하는 데가 재밌어요. 노래하는 거 자체가. 그게 저한테는 진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어제부터 오늘의 그 피지컬 수업부터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볼 때 네가 깨달은 건 아직 결과물에 도달하진 않았는데 네.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찾았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것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굉장히 좋은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어쨌든 힘은 좋다라는 거지. 쓰는 법은 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건 되게 큰 거야. 그것만으로도 사실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이제야 오케이 이게 좋은 길이었어라고 내딛었는데 몸이 너무 좋아. 몸이 너무 좋아서 그 첫 내딛음이 예를 들어 42.195짜리 마라톤이라고 하면은 원래 당연히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 내디딤이 다른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 7, 8에서 한 10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됐지? 네.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하게 됐어. 자, 어쨌든 나는 알죠? 문제점만 보입니까? 그래서 네. 그래, 네가 네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했어. 힘은 잘 정돈했어. 위치도 잘했어. 근데 아까 그래, 입의 위치. 결국에 내가 시작해야 되는 위치가 살짝 아직은 맞아요. 여기에 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줘야 될 때 얘가 아닌 얘로 주는 걸 아니까 그나마 먼저 나오긴 했지. 네. 근데 원래라면 몸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됐었잖아, 몸이. 그러면 결국에 뒤에 가서 다시 이기는 거야, 다. 근데 다행히 네가 워낙 스태미너가 좋아. 속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야. 노래라는 게 이 장풍이야. 15짜리 데미지 장풍이라고. 이해돼? 내가 보고 싶다를 부르던 네가 보고 싶다를 부르던 누가 보고 싶다를 불러도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정확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 노래의 데미지는 15야. 근데 우리가 그런 게임들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누굴 만나? 왕. 그렇지. 왕을 만나. 근데 15의 데미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데미지는 얼만큼밖에 안 깎여? 아, 5? 근데 5가 깎인 걸까? 아니면 15가 깎인 걸까? 시대적으로 15요. 근데 왜 우리 눈에는 5가 깎인 것처럼 보였을까? 체력이 봐봐요. 더 체력 봐가 길이가 같아. 대신에 압축도가 다른 거야. 나는 100인데 쟨 300이야. 그럼 감가상각으로 얘는 일반적으로 나의 몇 배라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얘 장풍은 왕의 장풍은 15가 아니라 40. 그래서 그만큼 날죠. 실제적으로 그 정도의 감가상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자 어쨌든 왕도 15라는 보고 싶다를 맞으면 15는 달아. 네. 하지만 얼마나 남아있어 아직 케이지가? 285가 남아있어. 아직 한참 남았다. 이해돼? 내가 여러분에게 피지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거야. 아무리 좋아져도 아무리 소리를 내는 법을 알아도 노래는 데미지가 정해져 있어. 이해되지? 네. 정말 좋은 방식으로 정말 잘 부르면 이 15짜리 데미지가 15만 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근데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완벽하게 15만큼만 할 수 있어? 여기서 0.1, 여기서 0.3, 여기서 뭐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노래를 불렀을 때의 데미지는 15가 아니라 한 25에서 30까지 다 할 수도 있어. 네. 이해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피지컬이 좋다면 내 피지컬을 100이 아니라 200까지 올려놨다면 아직 나에겐 굉장히 많은 힘이 남아있을 수 있게 된다. 그게 피지컬의 의미야, 사실. 이해도에서 달라지는 거겠지만 그럼 이 친구의 지금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피지컬이라는 건 지금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게이지 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 절대 이런 거 갖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런 거야. 운동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민서를 그냥 예를 들자. 왜냐면 오늘 여기서 가장 피지컬이 부족한 건 아직까지 레슨에서는 민서니까. 그럼 민서의 데미지 원래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그럼 몇 정도 되는 걸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50, 60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런 노래, 네가 골랐던 그런 노래는 노래 자체가 데미지가 30짜리 노래란 말이야. 근데 30이니까 이것저것 감가상각하면 45까지는 날 거야. 그럼 너는 그거 한 방에 이미 끝난 거야. 그거 한 방에 깜빡깜빡 하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야. 사실 데스노트라는 노래는 굉장히 데미지가 높은 노래야. 그 어떤 뮤지컬 배우가 불러도
데미지가 높아. 네. 만약에 이 풀 컨디션에 풀톤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맞아. 그지? 그래서 어제 사실 지금의 이 힘이 어제보다 강하지 않아? 노래 자체도? 그지? 어제의 데미지가 30짜리 데미지였다면 오늘의 데미지는 50짜리 데미지 노래를 불렀어. 지가 그렇게 불렀어. 맞아요. 어 맞잖아. 근데 그러면 어 방금 뭐라 그랬어? 되니까. 되니까. 왜냐? 어제는 30짜리 데미지의 노래였는데 다른 감각 생각들이 더해지니까 얘한테 70, 80이 먹어버린 거야. 어. 더 이상. 근데 오늘은 50짜리를 불렀는데도 감가상각으로 줄이니까 한 55 정도까지만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말 중에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선택과 집중. 어. 무엇을 선택한 거야? 여기서 힘을 주는 걸 선택했고 어디에 집중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한 거야. 근데 어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어느 곳도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피지컬을 안다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내가 어디서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느 만큼을 얼만큼을 어느 위치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그걸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어제 레슨에서도 하나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 그걸 잘 못하니까 방식을 알려주고 무한 반복시켜서 몸에다가 때려 박아 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거야. 만약에 피지컬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마저도 숫자를 줄일 수 있어. 피지컬에 대한 이해도까지 마냥 높잖아? 더 줄일 수 있어. 100번을 연습해야 되는 걸 30번만 할 수 있고 대가리까지 좋으면 10번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내 몸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아까 한송이 레슨 했을 때도 다 그거였던 거야. 어떤 식으로 내가 가지고 써야 되는지를 몇 번 반복시키니까 사실 노래는 응용일 수밖에 없잖아. 그거예요. 전혀 노래가 아니었는데도 뭐가. 근데 알아 몰라? 알게 돼. 근데 문제는 그거다 이제. 그 타이밍은 누가 아는데?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근데 미안한데 본인이 그걸 잘 몰라. 그걸 해주는 게 선생님이야. 빨리 눈치. 어? 오케이 지금 준비된 것 같아요. 그거야 내가 보는 건. 이해돼? 네. 지금 준비된 것 같아요. 한 번 시켜봐, 두 번 시켜봐, 세 번 시켜봐, 아직이야. 네 번 시켜봐, 열 번 시켜봐, 아직이야. 열다섯 번 시켜봐, 어? 조금 온 것 같아? 그럼 한 번 질문 던져보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어,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몇 번 더 해봐. 그거야. 내 방식은 항상 그거야. 되게 생각보다 단순해. 몇 가지 진짜 간단한 솔루션 툭 던져주고 그것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해봐, 해봐, 뭐 해봐 할 때는 난 그게 지금 보인 거야.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이해하고 이것만 지금 쓰면 된다는 거야. 머리 쓰지 말라 그런 거야. 그래서 고민하지 말라 그런 거야. 눈 굴리지 마. 사람이 눈을 굴리는 게 뭔지 알아? 그쪽 뇌 쓴다는 뜻이야. 어, 이쪽 뇌 쓰는 거야. 찾는 거야. 뭘?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마. 앞만 봐. 알겠지? 지금 너는 선택 잘했어. 집중도 나쁘지 않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야. 네. 무슨 선택을 해야 돼? 막 뱉어도 돼. 괜찮아. 하고 싶은 말 다 해. 음악적으로는 그 이제 여기 이 스토리 라인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줄이고 싶은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노래에 있어서는 그걸 하기 위한 조금 방법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처음부터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뒤에도 더 크게 불러야 더 세게 불러야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 더 뭔가 많이 압력을 많이 안 주고 부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내가 실제 뮤지컬 배우들 흔히 얘기하는 나는 내가 인증했었죠. 나는 대극장 배우들을 많이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대극장 배우 가르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볼까? 자, 한번 가보자. 맨 처음 가사 어떻게 가볼까? 한번 다 혼자 다시 한번 가볼까?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원, 투, 쓰리, 포.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뭐가?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사람을 죽인 뭘로? 제가 노트에 이름을 적어서 그 노트는 어떻게 얻었는데? 길에 떨어져 있는 걸 죽고 그 첫 번째 페이지를 여니까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 뭐 이런 장난스러운 말. 다시 첫 가사 다시 생각해봐. 두 번째 가사까지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야? 왜 이 대사를 쳤어? 장난삼아 해봤던 그러니까 간단하게 축약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이 뭐야? 두려움? 두려움이야? 당황. 당황? 좀 더 가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봐.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만 생각해봐. 희열?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할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그걸 뭐라 그래? 말이 안 돼. 어른들 몇 점 외울까? 얼떨떨하다 그러죠? 그 얼떨떨함을 두 마디에 다시 표현해봐. 근데 이 얼떨떨함이 있잖아. 너의 네가 말한 당황도 들어가야 된다. 왠 줄 알아? 얼떨떨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작은 일이야? 큰 일이야? 큰 일. 큰 일이니까. 네. 믿을 수가 없어 꿈꾸는 거 그거 아니야. 얼떨떨한데 큰 일이라는 걸 인지한 거야 지금. 왜? 라이터가 머리가 나빠. 좋아. 좋아. 가봐. 내가 배우들한테 인정받은 하나는 뭔지 알아? 극 디테일주의. 왜? 대극장이잖아. 감정이 디테일할수록 3단에서 더 보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대극장이나 이런 뮤지컬 배우가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저 뒤에서는 내가 용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몰라. 근데 그걸 그냥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개소리 하지 마. 절대 못 알아들어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연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하에 그게 다 들어가야 돼. 그럼 생각해봐.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자.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아니야. 너무 텐션 다운해. 이 데스노트라는 책이 라이터가 사용하게 되면서 라이터는 결국에 뭘로 변해? 괴물이죠. 그래, 미치광이 살인마로 변하거든. 얘 안에는 이미 뭐가 내재돼 있을까? 그 아이. 그래, 아이야. 그 대가리가 좋은 앤데도 뭐가 있는 거야? 미친 또라이가 있어. 그렇다면 다운된 텐션이 올라올까? 싸울걸? 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두 마디 안에 이 라이터가 누군지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거 보여주면서 어디 가서 오디션 봤을 때 무조건 붙는 거야. 이거에 이 두 마디 딱 보여주는 순간. 네가 이거 잘하잖아? 어저께도 내가 레벨 했을 때 느끼지 않았어? 한 마디에 소름 돋는다. 단 한 마디에. 단 한 마디.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에서 끝나. 어? 쟤 뽑으세요 나와. 오늘 내가 원하는 네 마디까지만 딱 나와주면 너는 득음한 거야. 거기서 이미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해서만 나와주면 게임 끝나. 손 써도 좋고 연기해도 좋고 무대처럼 사용해도 좋습니다. 해봐. 여기 네 마디 넘어가면 뒤에 넘어가는 건 쉬워.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아니야, 넌 그냥 홍범호 같아. 그냥 홍광호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 다시 홍광호가 하는 해석으로 가지마. 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감정적인 걸 들어가. 머리 굴리는 건 내가 다 굴려줬잖아 지금. 네. 숨 막히지. 듣는 사람들도 지금 좋은 조언 하나 해줄까? 어제부터 내가 너를 봐왔기 때문에 너무 연기라고 생각하지. 너가 라이터고 라이터가 너야. 네 안에도 분명히 그런 건 있어. 사람은 다 똑같아. 감정은 다 똑같거든. 네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감정이 공유할 수 있어. 너야. 이미 이 일은 일어났어. 알겠지? 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일은 이미 일어났어. 너는 결과를 이미 눈에 봤다고. 여기가 어디야? 집이요.
네가 지금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뭘로 알게 됐어? 뉴스요. 응. 가봐.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조금만 더 지내줬으면 좋겠어. 나의 손으로 아직 안우하다. 여러분도 조금만 한번 상상해봐. 내가 나라면 어떻게 부를 건지. 어제부터 되게 많이 나온 말이 났지. 뉘앙스는 되게 중요하다. 네. 그치? 말이니까. 가 가지마를 왜 했겠어? 뉘앙스 굉장히 중요하다. 첫 밑에서 온다. 누굴 뭘 믿을 수 없냐? 너야, 남이야, 상황이야? 상황. 그래. 그럼 1인칭이야, 2인칭이야, 3인칭이야? 3인칭. 그렇지. 그럼 미시야, 미시야, 미시야? 네. 디테일 또라이죠?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아니, 너무 좁아. 정말 죽여찬 나의 손으로. 아니야, 감정이 너무 좁았어. 왜 내가 뉘앙스 방금 내가 1인칭이야 2인칭이야 3인칭이야 내가 느끼게 해줄까? 1인칭 믿을 수가 없어. 2인칭 믿을 수가 없어. 3인칭 믿을 수가 없어. 확 다르죠? 믿을 수 없는 걸 뭘로 봤다고? TV로요. TV로.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너무 라운드해. 너무 라운드해. 집이 너무 커. 맞아요. 응? 집이 너무 커 지금. 네, 근데 이게 과연 발성 수업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얘기해 줄까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발성이 좋아야 돼. 안 그래? 발성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디테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야. 밑.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어가면 돼.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여 자란 나의 손으로. 아야 이거 울 것 같아. 뒤로 들어갈수록 그냥 점점 너가 너무 구렁텅이로 빠지는 느낌이야. 진짜 네, 좀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노래는 바둑이랑 비슷해요. 앞수를 틀면 뒷수가 보인다.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뉘앙스를 잘 찾았어. 조금만 더 봐봐.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가 너무 쌓일 거야. 네. 희열을 느꼈어. 아직 아니야. 맞아. 그건 끼만 있어야 돼. 이제 슬슬 여러분 눈에도 보여? 보여?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방금 내가 들어간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뭘 느꼈어? 그 느꼈어?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로 가봐.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나의 손으로.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야 해 불길한 노트. 아니야 별로 안 불길해 보여.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야 해 불길한 노트.
그렇지만 결국 속은 인간들은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 이상하다 온 세상이 참 아름답게 빛나고. 누구 때문에? 갑자기 제가 어 죽였더니 내가 뭐처럼 생각 드는 거야? 신 아 감 사이코는 있잖아. 한 순간에 돈다. 진짜 많다. 할 수 있어. 90까지만 만족시켜줘.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을. 바쁘잖아.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야 해 불길한 노트. 네? 그렇지만 결국 썩은 인간들은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 이상하다 온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썩은 세상 더뎌진 넘치네. 그래서 이 노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지금 어땠어? 훨씬 지금 소름 돋았어? 돋았어? 그럼 한 번 성공한 거야. 근데 몇 번 돋았어? 난 한 번 돋았어. 딱 한 번이었어. 난. 한 번? 한두 번 정도야? 네 번 정도 돋았으면 좋겠어. 네. 왜냐면 프리즈가 네 번이거든. 재밌죠? 예. 들어가봐. 뉘앙스 좋았어 전체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야 해 불길한 노트. 그렇지만 결국 썩은 인간들은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 이상하다 온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괜찮아. 두고 보는 넘치네. 이 노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건 꿈이 아니야. 이제 믿어야 해. 썩은 인간들을 없애는 거야. 이건 꿈이 아니야. 지옥 같은 세상 뒤엎을 수 있어. 심판의 시간 사로잡힌 영혼 비명을 질러도 물러서지는 않을 거야. 각오했어 나의 희생. 난 정의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끝까지 적은 아픔 뛰어넘어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젠 나의 손에 맡겨진 이 정의의 심판 세상을 내 뜻대로 채워볼까. 여기까지 일단 이 마지막 프레이즈 있잖아. 네. 세상을 내 뜻대로 채워볼까 할 때 있잖아. 여기서 진짜 미친 디테일을 하나 알려줄까? 노트잖아. 지금부터 뭐 하면 더 미친 놈일 것 같아? 적을 적을. 그랬으면 진짜 찐 광기가 뭔지 보여줬을걸? 중간중간 눈 봤어? 네. 눈 봤어? 자. 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온오프라고 표현해. 얘 눈에만 다른 세상이 보이는 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눈이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돼,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요, 사람들은. 아, 저 새끼야, 연기한 애와 쟤 진짜 거기 있네. 내가 그래서 안 멈췄어. 네. 들어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디테일은 좀 떨어졌을지언정 들어간 걸 느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어제보다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더 잘 들어갔어요. 네, 어제. 근데 중간중간 이제 한 번씩 본 세계로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가 무너질까봐. 네네네.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복 연습 가지고 소리가 안 무너질 수 있게 공부를 해주면 굳이 그 잠깐 돌아오는 이 진짜 대상은 점점 짧아질 거야. 아 단어가 보이고 확실히 가사가 조금 보이고 이게 계속 물고 가는 느낌. 재밌는 건 아까는 좋은 소리로 좋은 노래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보이는 시선이 뭐야? 저 사람이 지금 좋은 소리를 쓰고 있나? 좋은 디테일을 하고 있나를 봤지만 방금 거에선 그걸 봤어? 아니지. 네, 잘 들어갔나? 네. 잘 가고 있나? 네. 뮤지컬 배우들도 무대에서 삑사리 많이 나. 근데 그게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일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들어갔을 때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노래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노래도 안 해. 그냥 박자에 맞춰서 대사 치고 있을 때도 막.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아니야. 왜? 뮤지컬은 연기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거라고 그러잖아. 연기가 먼저야. 하지만 뮤지컬이니까 첫 시작은 중요해. 최면 한번 걸어야 돼. 이해돼? 네. 그래서 첫 디테일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삑사리가 조금 나가든 음이 조금 나가든 아니면 뭐 대사를 쳐야 돼. 아까 어떤 부분은 진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되게 가성으로 했어. 근데 그거 이상하다고? 아니라니까? 네. 상관 없었어. 네. 지금 너가 방금 전에 노래했던 거에서 요만큼도 홍광호가 보이지 않았어. 오로지 너였어. 맞지 않아? 근데 아까 내가 너무 홍광호처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어땠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력적인... 맞아. 뮤지컬... 맞아. 저 이 노래를 좀 좋아해가지고. 지금 께 처음부터 끝까지 너였어. 네. 잘했습니다. 소리적인 부분은 계속하면서 좋아질 것 같아. 본인도 네. 알고 있으니까 네. 이런 디테일을 더 많이 잡아보자고. 뭐 소리도 당연히 잡겠지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